냉장고까지 봤는데 지금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 독소가 발견됐습니까? 일단 제가 발견한 냉장고 속 독소는 바로 수박입니다. 어? 수박! 네. 수박! 그럴 것 같더라. 수박! 사실 그 수박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수박을 씌운 랩이 문제입니다. 아, 네. 랩이? 왜요? 보통 왜? 주부님들이 수박 보관하실 때 이제 크니까 수박을 잘 잘라서 절단면을 랩으로 씌운 다음에 냉장고에 보관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랩에서 식중독 세균이라고 하는 그런 독소가 많이 증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서 이제 절단면을 랩으로 씌운 수박과 잘 잘라서 밀폐 용기에 잘 보관한 수박을 일주일 동안 냉장고에 넣고 비교해 봤더니 절단면을 랩으로 씌운 수박에서는 세균이 한 100배 정도 많이 검출되었습니다. 아, 그렇게 먹는데. 그래서 수박을 보관하실 때는요, 잘 잘라서 밀폐 용기에다가 보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랩 씌워져 있는 수박을 사면 안 되겠네요. 랩을 앞으로 씌우지 말아요. 아, 가끔 보면은 아니, 배 있잖아요. 예. 배 이만큼 큰 거. 맞아요, 그러지. 이거 다 남으면 먹으니까 반뚝 잘라서 계속 막 랩으로. 그것도 다 까서 밀폐 용기에 담아놔야 된다니. 아, 그럼 요게 문제였네요. 네. 전현희 교수님입니다. 예. 사실은 영양 가득인데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런데 독소가 될 수 있는 반찬을 하나 찾았어요. 반찬? 왜? 반찬? 여기에? 네, 아까 그 정우 씨랑 한석 씨가 계속 냄새 맡았던 잡채. 잡채? 왜요? 왜? 잡채를 만들 때 들어가는 이제 버섯이 문제예요. 어? 버섯? 이거를 조리하고 나서 또다시 가열하고 반복을 하게 되면은 단백질의 구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섯에 좋았던 단백질이 변성된 단백질이 되면서 그게 바로 이제 독소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위가 약하신 분들은 복통도 생기고 소화장애도 생기고 그러면서 심각한 이제 위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잡채를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두 번, 세 번 반복했다 할 때는 귀찮아도 버섯을 다 골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섯을 그냥 차갑게 드시거나 아니면은 비빔밥 같은 거 드실 때 활용하시는 것이 위생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이혁재 선생님은 어떤 문제를 발견하셨나요? 그 속에 도라지 있잖아요. 도라지! 네. 이 저 도라지가 지금 보관하는 방법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통도라지 같이 이렇게 습기가 있는 그런 이 약재들은 보관을 할 때 이 신문지나 또는 키친타월 여기에 둘둘 말아가지고 냉장고보다는 좀 서늘한 데 보관하는 것이 훨씬 좋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이 밀폐된 비닐봉지에 넣어서 보관을 하게 되면은요, 이 그 속에 곰팡이가 슬어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대부분 주부님들이 이 아까우니까 곰팡이가 슬면은 고기만 이렇게 돌려가지고 맞아요. 예, 나머지는 드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미 곰팡이가 슬면은 세균이 이미 전체 다 퍼진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절대로 곰팡이가 슬었으면 드시면 안 되고요. 예전에 이런 거 있을 때 뭐 이렇게 끝에 조금 잘못되면 고기만 자르면 괜찮아. 그렇지, 맞아요. 안 죽어. 이 귀한 거.